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의 올인 고객 만족 승부수. 데일리타 하영선 기자. 일본차 토요타와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차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 만족을 높이는 마케팅에 승부수를 띄워 주목된다.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의 주요 마케팅 전략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전차 종시 승부회를 비롯해 고객 경품 제공, 유예 할부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 같은 전략은 올해 1월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누적 판매 대수가 1천만 대를 돌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7년 12월 토요타가 세계 최초로 양산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를 출시한 지 꼭 20년 만의 기록이다.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는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33개 차종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하이브리드의 컴퍼니 2배 출력제 효과는 약 7,700만 톤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렉서스는 지난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인 RX400H를 판매하기 시작해 매년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보였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렉서스 브랜드의 87%, 토요타 브랜드의 62%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돼 눈길을 모았다. 사진, 렉서스 ES300H. 친환경 성을 지니는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 내연기관과는 달리 가솔린과 전기를 연료로 사용한다. 주행 성능 등 퍼포먼스를 비롯해 안락한 승차감과 연비 효율성, 경제성, 정숙성 등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시승 체험 강화. 렉서스 브랜드는 3월 한 달간 전국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전차 종시승회를 개최한다. 이는 고객 시승 체험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렉서스는 시승회에 참가하는 고객에게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 세트를 제공한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다이슨 4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벤타사 에어워셔 등 경품도 제공한다. 토요타 브랜드 역시 프리우스와 캠리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대상으로 고객 시승회를 진행한다. 시승은 전국 토요타 전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시승 참가자에게는 황사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등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는 세트가 주어진다. 사진, GS, 렉서스 어메이징 익스피리언스 데이. 토요타는 또 2월과 3월에 토요타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팀장 2명씩 총 10팀을 추첨. 일본 본사의 토요타 자동차 공장 견학과 일본 전통 온천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담 제로 유예 할부 프로그램.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하는 구매 고객에게는 0% 저금리 특별 유예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차량 가격의 50%를 선납한 뒤 2년간 부담 없이 렉서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렉서스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S300H 수프림 모델의 경우에는 매월 94,430원만 납입하면 ES의 오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잔존가치 보장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투입 하이브리드 잔존가치 보장형 운용 리스 프로그램인을 EXUSVALUE 플러스로 ES300H와 NX300H 구매. 고객에게는 차량 가격의 30%를 선납 후 3년간 월납입금을 납입하면 3년 후 차량 가격의 53%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LEXUSVALUE 플러스의 53% 보장 비율은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사진, 토요타 뉴 캠리 하이브리드. 렉서스는 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보조 배터리 12V, 에어컨 필터, 에어 클리너 부품, 에어 케어, 서비스 및 유상점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토요타 브랜드는 프리우스 구매, 고객의 한해 4년 또는 8만 킬로미터까지 정기 점검과 관련 소모성 부품 교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캠리 하이브리드 고객에게는 10년 또는 20만 킬로미터까지 엔진오일이나 엔진오일 필터를 교환해주는 롱라이프 엔진오일 교환 쿠폰을 제공한다. 요시다 아케이사 한국 토요타 사장은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1000만 대 판매 기록은 고객들이 토요타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차 품질을 인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향후에도 고객 시승 체험이나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하이브리드 명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다.